안녕하세요. 너희 구경해봐.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구경해 보자. 서준아, 성환아, 여기 뭐 하는 데 같아? 운동. 운동? 아. 아까 이빨 보니까 그 이빨 썩을 때 입어놓은 거 같아. 아, 치과? 아, 근데 이게 치과가 아니고. 여기요,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 피를 빼는 데요. 피를 빼는 데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피를 빼서 모아두는 곳이야. 그래서 서은이 서준이 혹시나 아프면 그 피로 서은이 서준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거야. 아빠, 나 안 뽑아. 우리도 피 뽑아야 돼? 아, 너는 원래 안 뽑아. 아빠만 하면 돼. 아픈 여자 만난 거야? 조금. 근데 뽑지 마. 뽑지 마? 왜, 왜? 아빠 왜 하지 마? 좋은 일 하는 건데. 걱정돼. 아빠 피 많아. 걱정하지 마. 누가 보면 무슨 병원이... 서준아... 서준아... 난 네가... 난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야, 이거 무슨 월남 파병이냐 뭐냐. 서준아... 아니야, 아빠 금방 돌아올게. 건너. 아니에요... 혼혈 아무나 다 하는 거야. 서준아... 너 근데 아빠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어? 왜 이렇게 안 들어? 너. 아니야, 야, 너네. 너 주사를 무서워하는 너네 아빠 때리는 걸 생각해봐. 때리는 게 너네 훨씬 아프지. 너네 이제 힘 세져가지고. 서은이는 아빠 해도 괜찮지? 헌혈은 방학 때가 비수기래. 저도 헌혈 할 때도 됐고. 제가 했던 거를 항상 아이들이 따라해요. 좀 좋은 아빠의 모습, 또 좋은 본보기. 혈모가 관련된 검사예요. 물을 사전에 두 잔 이상은 드셔야 되고요. 시간 30, 40분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동안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놀고 있어. 알았지?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고마워. 아유, 착하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선생님. 혈장 성공을 진행하겠습니다. 휘지 아빠, 화이팅! 선생님, 뭐 할 거야? 나는 아까 전에 꽃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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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있다! 재밌겠다! 무한개 잡아 무서울 거야 너? 하나 뭐 잡아줄까? 피추. 여기 있는 피추 잡아줘. 그거 나한테 줘. 제발. 그거 나한테 줘. 제발. 나부터 할게. 파이팅! 됐어. 아예 아예! 아예! 왼쪽 왼쪽! 오, 잡혔네요. 안 돼! 안 돼! 끝났다. 아, 끝났어. 이거 한번 해봐라. 배송은 잘해라. 이거 치트 같아. 치트 같아. 잡아요! 저건 어른도 뽑기 어려워요. 웃음 잡고 기도해줘. 웃음 잡고. 작게 해주세요. 꼭 작게 해주세요. 꼭 작게 해주세요. 아빠, 아빠 말도 잘 들게요. 우리 잡혀요.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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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통했나요?
어떡해. 야, 우리 왜 이렇게 못 잡아? 아, 뭔 때문에. 전아, 못 잡아도 우리 집에 인형 뽑기는 어려운 거지? 우리 뽑기는 건 어려운 거. 전아 뽑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하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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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Ooh, yes. 우리 초면이 돌아왔다. 197화 소소한 일상의 대단한 발견. 전화 망고 주스 먹자. 주스로 헛돌한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서준아, 근데 이거 봐. 이거 누구 거야? 몰라. 서준아, 여기 핸드폰이가 있었어? 이쪽에 있었어. 내가 여기서 주웠어. 이거 뒤 누가 이어버린 거 아니야? 엄마 거 같은데. 엄마 거는 이거 아니잖아. 엄마 거는 그런 거 여기 붙어있지. 아저씨? 아, 아저씨가 있네? 이 아저씨가 주인인가? 야구하고 있다. 치는 건데. 이거 주운 거 어떻게 하지? 전아. 이서 이거 우리가 가질까? 아니면 놓고 갈까? 놓고 가자. 왜? 주인이 화날 수도 있다고 가져가지 말자. 그러자, 선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선아, 놓고 자면 나쁜 아저씨가 가져가면 어떡해? 도둑이가. 그냥 우리 집에 가져간 게 없대. 그럼 주인 찾아 줄까? 주인 찾아 줄까? 경찰 아저씨라도 이거. 여보세요? 네. 아, 저 안녕하세요. 저 그 실례지만 제가 핸드폰을 좀 분실해가지고 제 거 그. 여보세요? 이거 아저씨 핸드폰이에요? 네? 이거 아저씨 핸드폰이에요? 네, 제 핸드폰이어가지고. 근데 왜 여기 놔줬어요? 근데 왜 여기 놔줬어요? 아, 내가 깜빡하고 그 놓고 간 것 같아서. 아. 혹시 학생이세요? 학생이요? 학생인가 뭐예요? 저기. 엄마랑 같이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두, 네, 다들 방밖에 없어요. 다들 방밖에 없어요. 저, 이거 드리려고 말해. 아, 그럼 혹시 그 계신 데가 어디쯤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걸 제가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얼굴 좀 보여줄래요? 얼굴을 보여달라고요? 네. 주인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 그러면 제가 주인이 맞는데? 혹시 그 핸드폰 색깔이 금색 아니에요? 그 저기. 금색 많아요. 네, 그 제 거거든요. 네, 알겠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혹시 어디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저 지금 지금 쇼파에 있어요. 쇼파에 있어요. 네? 하단기 앞에.
어디 아프시라고요? 하단기 아프요? 하단기. 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위 3층이에요. 인형뽑기 있었어요. 3층이요? 네. 아, 3층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쪽 가가지고. 네.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아니, 저 조금 전에 그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다 오셨어요? 저기 인형 뽑기 있는데 앞에 왔거든요. 네. 우리가 글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왔다는 얘기에 마음 급해진 선이. 이인조는 휴대폰을 무사히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 핸드폰인데? 핸드폰 맞아? 네. 언니 얘기야 고마워. 아 진짜? 저희 KBS 슈퍼맨에 들어왔던 촬영팀인데요. 어디 방송 나갑니까? 아까 네가 직접 전화 받은 거야? 네. 서준이가 먼저 찾았어요. 아 네가 서준인데 네가 찾았다고? 네. 어? 두 번째 내가 제가 1번째로 찾았어. 이거 어디서 썼는데? 저기 있잖아. 아, 그래? 찾아서 고마워. 이제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 잘 줄게. 안 잊어버리게 그런 사이. 호주머니 넣고 다니지. 이제 아빠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이스 커피. 우리 아빠 피겠어요. 네가 이거 아이스 커피 들어줘. 응? 나 이거 빨대 들어야 돼. 아, 오케이. 우리가 커피 먹으면 돼. 커피 안 먹어. 왜? 커피 먹게봐. 아빠 거야.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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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후회해줄까? 서류야, 내가 후회해줄까? 괜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아이들. 이때 서은이가 먼저 다가가 보는데요. 여아, 내가 할 얘기 해줄게. 진짜 좋은 할 얘기. 그렇지? 나 아까 이렇게 있는 거 다 봤어. 아니, 나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게 말이지. 같이 가야 가. 나 이제 넌 당길 거야. 거짓말인 거 다 알거든. 아빠! 아빠 근데 빅 다 뽑았어? 너희 뭐 했어? 너 뭐야? 커피. 아빠 지금 커피야? 고생했어요, 아빠. 오, 감사합니다. 피카츄. 아빠 피카츄. 피카츄 만났어? 누가 사줬어? 네. 누가 사줬어? 아저씨가 사. 사줬어? 어떤 아저씨가? 네. 핸드폰 찾았으니까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 아까 먹었나? 먹었어? 나 그 인형 뽑기 했는데 못 잡아가지고. 그래? 얘들아,
인형 피카츄 사왔어. 이거 어디에서 사왔어? 여기 위에 있더라고. 바로. 고맙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아빠가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떤 아저씨가 사줬어? 착한 놈인 것 같았어. 착한 놈이라고? 착한 놈 같았어요. 야, 너 그걸 쓰면 안 돼. 착한 아저씨였어?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아저씨 그 그거 어떻게 주인 찾은 거냐면 주인이 그 계속 핸드폰에 전화를 하지. 그럼 자기 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 받아서 갖다 줘. 아, 핸드폰을 사서 줬어? 네. 그래서 이거 선물을 받은 거야? 네. 아, 오, 착해. 그래서? 첫 번째는 서진이가 먼저 찾았어요. 두 번째는 알파. 내가 찾았어요. 알파.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전화했고 두 번째가 서진이가 먼저 전화했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서진아, 서원아. 네. 핸드폰 찾아주는 거 굉장히 잘한 일이야. 좋은, 착한 일 했어. 여기 어디예요? 저기 봐봐. 말 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산이라는 데야. 마이산? 어?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있어. 소원 들어주는 데가 있어. 저기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알았죠? 아빠 몰라서 너무너무 저기 있는 높지? 너네 무슨 소원 빌 거예요? 이 봐봐. 이거만 바위만 이거만 밟아야 돼. 빨리 가야 돼. 누나들한테 빨리 가야지. 뛰어. 빨리 점프해서 가야지. 시아나, 너 되게 신중한데, 지금? 어? 빨리 오고 있어. 와, 이거 봐봐. 야, 이거 돌 봐봐. 돌을 이렇게 쌓았나 봐. 여기 보면 여기는 막 기도하고 소원 빌어지라고 막 하는 거예요. 키가 엄청 큰 사람을 만들었나 봐요. 저거? 아빠보다 더 큰데, 이거? 어떻게 좀 만들었을까? 로봇가 만들었나? 로봇가? 저기 높게 쌓으면 소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나 봐. 말이네. 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시아나, 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막... 빨리 가자요. 말하지 말고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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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고 빨리 가자. 야.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약수통가 봐. 잠깐만. 고르자예요? 고르자예요? 봐봐. 이거 뭐 먹어봐. 무슨 맛이야? 물맛. 올라가려면 이제 힘들잖아. 아빠, 여기 물 좀 넣어줄게. 많이 넣어야죠. 얼마큼? 시안이 가방에 넣어라. 시안이 가방에 넣어. 시안이 가방에 다 넣어. 시안이 가방에 다 넣어. 시안아. 시안이 가방에 다 넣어. 시안이 밑에. 시안이 힘 세? 가자. 시안이 괜찮아? 아, 무거울 것 같은데? 가자. 야, 시안이가 1등 하고 있어. 마실래? 응. 시안아, 물. 시안이가 있으니까 물도 마실 수 있고 좋다. 고마워. 시안이도 먹어. 야, 시안아, 너만 먹냐? 아빠는 안 먹어?
아빠도 줘야지. 안 줘? 왜? 아빠도 갈증 나는데? 이제 시안이 아빠한테 안 당하나요? 시안이 건 안 줘? 그거 꺼내서 아빠 한번 줘봐, 너. 시안아. 야, 너. 그거 뭐야, 그거? 야, 너. 그거 뭐야, 그거? 그 웃음 뭔데? 다 먹지. 먹어봐. 아니야. 조금 먹어. 조금 먹어? 그만 먹을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알았어, 알았어. 시안아, 잠시 거기 있어, 알았지? 딴 데 가면 안 돼. 시하고 올게. 네. 아빠가 잡아요. 이것도 그거지? 바닥에 떨어진 건가? 이것도 그거지? 500원짜리 동전이네요? 이것도 그거예요, 짠이. 짠이 가는데. 남도 거예요? 아까 아닌데. 이거는 그거예요? 몰라. 마지막 거 아닌데? 이거는 그거지. 나도 그거보자. 어머니, 이거 누구 거예요? 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글쎄, 이거 누구 걸까? 어머니, 이거 아니에요? 할머니 안 떨어뜨렸어요. 어디서 났어? 저기에 떨어요. 거기서 주셨어요? 네. 그럼 꼭 쥐고 있다가, 응? 네. 이따 이제 선생님 이제 드려봐. 선생님, 이제 주인 찾아주실 거야. 선생님, 가세요. 네.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거 왜?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는데? 저기에도 났어요. 내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여기도. 안녕히 가세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기 떠요. 아, 이거 주신 거야? 네. 그러면 스님이 이거 주인 찾아줄 때까지 맡아두고 있을 테니까 일단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스님이 선물 하나 줄게. 가자. 스님이 이거 사탕 하나 줄게. 네, 고맙습니다. 아빠, 여기 없어. 시안이 어디 갔어? 아빠. 야, 시안이 저기 있다. 어디? 아빠. 우와. 시안이 안 울었어? 이거 뭐야? 근데 뭔데 그거? 이거 뭐야? 떨어진 거야? 어? 떨어졌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묻었잖아. 못 먹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못 먹으잖아. 얘가 썩었네. 이거 안 썩었어, 돼? 썩었어. 안 돼? 썩었어. 안 돼? 먹지 마.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빠 줘. 네. 알았어, 알았어. 떨어졌잖아. 그럼 알았어, 알았어. 물 좀 와, 물, 물, 물. 아, 물. 물로 씻어줄게, 아빠가. 알았지? 뚝뚝. 눈물 닦아. 눈물 닦아. 그렇지. 눈물 닦아줘, 너가, 너네 가서. 눈물 닦아줘. 내가. 나도. 야, 이게 시안아. 시안이 물 이거 하나로 지 엄청. 이거 누가 줬어, 시안이? 내가 이 시안 줄. 내가. 시안아, 봐봐. 아, 맞다. 그러면 되겠다. 너 먹고, 누나 먹고, 얘 먹고. 그럼 되겠다. 나눠서 먹자. 쟤 누나.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따먹어,
먹었다. 오빠. 이제 누나. 누나. 티안이 안 먹었대. 티안이 안 먹었대. 사탕 어디서 났어, 티안이? 여기 코치님이 줬다. 코치님이 줬다고? 여기 코치님이 어디 있어? 여기 코치님이 어디 있어? 저기. 아 코치, 아 스님? 응. 아 스님이 줬다고. 티아나. 떨어진 그거를 주워서 주애나는 주서 이걸 준 거구나. 아~ 시안이 착한 일 했어. 시안이가 착한 일 했어. 아이고 착해라. 와, 저기 봐봐. 저기. 왜 저기, 여기에 동전 있지? 동전 있어, 마. 여기 동전 붙이면서, 소원 빌면 되나 보다. 아빠가 먼저 동전 한번 붙여볼게. 봐봐. 봐봐. 붙었어. 고개 약간 뒤로 해야지. 붙었어. 기도해. 눈 감고. 시안이도 봐봐. 시안. 나 여기. 뒤로 약간 뒤로 제껴. 올려봐. 시안이 붙었다. 기도해. 빨리 눈 감고. 눈을 감을 때, 시안아. 뒤로 제껴야 돼, 알았지? 봐봐. 자, 시안이. 선물 받게 해도 돼요. 선물? 선물? 무슨 선물? 이거 뒤로 이렇게 제껴야 돼. 자, 붙었어. 무슨 선물? 무슨 선물?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주사 맞게 해도 돼요. 주사 맞게 해준다고? 주사 맞는다고? 안 맞게. 주사 안 맞게 그거 딱 붙이고 얘기해.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아빠가 하나 붙이고 기도할게요. 네. 여기다 딱 놓고. 자, 우리 설아수와 시안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설수대의 소원은? 아빠 키 커지게 해주세요. 아빠 힘내게 해주세요. 아빠 두 번 꿀려주세요. 아빠를 위한 소원 꼭 이루어질 거예요. 뭐야, 해봐. 집중해서 작업 중인 유진 엄마.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뭐해? 요 치마. 아, 치마 만드는구나. 이거 파인애플 천 사온 거. 거의 다 했어. 잘 만들었네. 나 처음 치고 완전 잘하지. 오빠 도와줄까? 뭘 도와줘. 응? 장난하냐, 이종이 정도는 뭐. 자, 이거 할 때 손을 이렇게 밀면 안 돼. 그냥 딱 대고 하는 거야, 대고 이렇게. 잡아봐. 미신 해봤어? 응?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내려. 내렸지? 자, 밟아. 아니, 바늘도 좀 내려야지. 갔네? 응? 간다? 잡아. 잡아. 빨리 잡아봐. 그치, 봐. 이거 내가 들여가지고 여기도 본드래. 좀 더 해야겠다. 이거 봐, 싹 깨끗해졌지? 일부러 조금 더 넣을 때는 왜냐면 내가 너무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조용히 사부치는 로이.
코끝은 아까 전에 조그만 가위 같은 거 있잖아. 로이야, 너 지금 이거 뭐야? 야! 야! 야, 이 김롱이! 야, 이거 엄마가 떠준 거야,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놈의 자식이, 이거 진짜. 야, 이놈아. 이게 앉아. 아이. 이게 앉아. 아이. 이리 안 와. 이리 안 와. 이놈이. 엄마 하나 주세요. 엄마 반을 줘, 로이야, 빨리. 반을 줘봐, 이거는. 아,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김로이. 너 진짜 사고 쳤어. 대형 사고 쳤어. 로이 옷 입어보자. 우산은? 오빠, 이거 기억나? 어, 기억나지. 로이야, 이거 엄마가 입었던 엄마 옷이잖아. 엄마의 셔츠를 로이의 원피스로 리폼. 아, 의미 있는 옷이네요. 너한테 진정하는 거야, 엄마가. 만세! 우리 로이 배 나온 거 봐. 로이야, 너 배가 북이야? 우리 로이 배 북입니까? 어? 배예요, 북이에요, 이게? 북이에요. 근데 얘가 배가 나와서 내가 품을 너무, 얘를 너무 과소평가했나봐. 우리야, 차렷해봐. 딱 똑바로 서봐. 귀엽다. 자, 아빠 보세요. 아빠 봐봐. 우와. 아. 우와. 우와. 야, 너는. 오빠 예쁘지? 예쁜데 그래도? 자, 우리야, 엄마 완전 보람 느껴. 이게 로이야, 메인이야. 오. 여기 단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뻐. 옷이 예쁘다. 원단이 확실히. 아이고, 예뻐라. 아,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아이고. 우리 뭐 힘든데. 어, 힘든데. 야, 이거 진짜 옷이 너무 예쁜데? 성공. 자, 우리 같이 성공. 갑니다. 출발. 네, 출발. 인력거 데이트에 나선 로이네. 우와, 이거 진짜 탈만하다. 재밌다, 그치? 재밌다. 어. 아빠, 더 빨리. 아빠, 더 빨리 갈게. 하이. 안녕하세요, 우치. 하이. 오, 여기 고양이 있다, 로이야. 어, 알았어. 안 멈출게, 안 멈출게. 와. 가면 돼.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 빨대 하나 줘. 우리 빨대 하나 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아파이스예요. 아이를 중도 치료하는 데 쓰는 기부한 비용을 마련한. 아, 그렇고. 어, 되게 궁금하다. 우리 로이 어떻게 나올지. 뭐 쓰기고요. 되네요.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네. 1분 안에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궁금한데요. 아니, 너무 잘 앉아 있는데. 아, 씨, 선생님 봐봐. 이건 아빠야. 아빠야? 너 아빠 닮아서 그래. 네. 우와. 로이야. 로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무서워. 무서워? 왜 무서워 이게? 이상해 보여. 이상해 보여?
앞에 보세요. 누구야 이거?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노이예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볼까요? 들고 먹어, 들고. 야, 어떻게 먹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막 묻은 거 아니야, 이거? 묻히면서 먹어야 맛있죠. 왠지 아빠, 네가 먹물을 떨어뜨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엄마,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오 마이 갓. 아. 아빠 먹을게, 이걸. 이걸 먹어. 우리 앉아서 먹자. 로이야. 아빠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좋지? 네. 이거 무슨 맛이야? 까만 맛이야. 아, 까만 맛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아빠도 한 입 주세요. 아빠 한 입만 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이거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왜 다 먹을 거야? 그래도 다 먹어라. 내려갈 거예요? 자, 손잡고 가. 루이야, 너무 재밌지? 왜 또 갑자기 안아달래? 변덕쟁이야, 변덕쟁이. 변덕쟁이 누구예요? 로이예요. 로이가 변덕쟁이죠? 로이 개구장이에요. 로이는 개구장이에요.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아이코. 아이코. 아빠 이쪽으로 와. 아이코. 우와, 로이야. 저 삼촌들 봐. 로이 노래 너무 잘하신다. 로이는 여기 안 가? 안고 싶어. 여기 안고 싶어? 마이크 좀 볼륨 나고 있어. 아, 들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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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그만하고. 오빠, 오빠. 아빠. 아침에도 불렀다. 아빠의 조그마워. 아빠,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빠빠빠빠빠빠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족이라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무슨 날? 무슨 날이야? 삼촌 오는 날이지. 삼촌 오는 날.
노래 잘하는 삼촌이 왔으면 좋겠어. 재밌는 삼촌이 왔으면 좋겠어. 잘생긴 삼촌이 왔으면 좋겠어. 아, 재밌는 삼촌. 재밌는 삼촌이 왔으면 좋겠어. 리액션도 다양하고 재치도 있으시고 어린 친구. 아이돌은 남의 집에 갔고. 이제 왠지 나이 든 사람이 올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 더 힘들 텐데, 체력이. 영문도 모른 채 차에 오르는 한 삼촌. 이제 재밌게 놀아주시면 돼요. 놀라고 그냥? 네. 뭐가 놀지? 근데 혹시 애기들은 좀 잘 보시는... 그나마 했던 거는 숙소에 할 때 애들.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왜요? 저보다 말을 많이 하더라. 저보다 말을 많이 하더라. 바로 김정민 삼촌이었군요. 삼촌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승재. 그때 승재야. 재밌는 삼촌 왔대. 너 어디 있어?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있어? 과연 종민 삼촌을 본 고고부자의 반응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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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도착했어요. 삼촌 특집 제3탄의 주인공. 재밌는 삼촌이 아니야. 진짜 재밌는 삼촌인데 진짜 유명한 삼촌이야. 어? 까나리면 뭐? 까나리면 까나리. 입수면 입수. 집어넣어, 집어넣어. 1박 2일 10년의 산증인. KBS 연예 대상 1박 2일의 김종민. 종민 삼촌, 승전에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아, 네. 아유. 되게 힘드실 텐데. 아, 물 한 잔 드릴까요? 예, 예. 네네. 얼마 만에 뵙는 거죠, 저? 한 15, 16년 되지 않았을까요? 잭스키 쓸 때. 그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놓고 살짝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쵸. 용아빠가 한창 아이돌미를 뽐내던 그 시절. 소감 한번 써주세요. 같은 시절 활동했던 엄정화 씨의 백업 댄서로 활동했던 종민 삼촌. 긴 세월을 건너 이렇게 만났네요. 나이가 지금? 저는 80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79년. 아,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아, 부럽습니다. 아니, 부럽지 않아요. 부럽습니다, 제가. 아, 저기. 승재야,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주.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자. 앉아봐봐. 아들이라 확실히. 네, 근데 아들 중에서도 조금 유별난 것 같아요. 저도 애를 아직 안 낳아가지고. 그래도 대화가 되니까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되는데 안 들어요, 말을 잘. 내가 오빠를 볼래, 많아? 왜? 뭐 해주게? 오빠를 뺀다, 오빠를 뺀다. 뺀다고? 빨리 오시면. 네, 네. 최대한. 네.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실 때 네.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아, 네. 제가 계속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네. 승재야, 이제 아빠 간다. 아빠보다 삼촌을 더 좋아할 거야, 나중에는. 삼촌이 아빠보다 훨씬 재밌어. 아유,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같이 하고 싶어요. 이따 뵐게요. 네. 빨리 오세요. 아빠는 그렇게 떠나고. 종민 삼촌과 승재, 괜찮을까요? 어? 제발, 제발, 승재야! 1박 2일이 이렇게 소중한지, 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삼촌 지내실 거예요. 삼촌, 그럼 어디, 여기 누워있어? 응. 알았어. 아유, 아유.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풀꽃다. 아, 그래야 나. 아, 맛있다. 일어나지 마. 아, 일어나지 마. 팔로 팔이 싹둑 살로 내가 금방 없어질 거야. 팔을 자르면? 어, 어, 어. 널 재보면 내가 금방 죽어. 자, 이걸 어떻게 해? 귀이다. 액정인가? 몇 도야? 치료 끝났어? 끝났어, 이번에. 삼촌, 치료해 주니까 의사 될 거야?
엄마가 의사잖아. 그래서 선생님 의사할 거야. 삼촌은 회사가. 삼촌은 뭐 하는 사람 뭔 줄 알아? 가수잖아. 가수? 어. 삼촌 볼래? 어? 잘하지? 오오오. 아, 안 어지러워? 어디다 쪼가지. 한 길로 와봐. 대따 큰 구경도 있다. 뭐도 있다? 어디? 우와! 이게 다 승지의 거야? 넌 왜 이렇게 용이 많냐, 얘? 아니, 치대끼야. 무서운 쇳불. 무서운 쇳불? 아니야. 무서운 쇳불. 오. 그거 뭐가 필요했지? 이름 뭐라고? 플레시오사우루스. 사우루스? 아닌데? 플레시오사우루스. 플레시오사우루스. 응. 오. 이 목이 길어? 기린이야? 아니. 그런조가 육색공룡 나처럼 긴 꼬리로 팍 친다? 꼬리로? 응. 너야 너를 문다. 너야 너를 문다. 얘는 힘센 치는 거야. 힘이 세서 먹을까들 마감석으로 가가지고 달려가서 먹을까만 딱 한 입에 날코리 이빨이 끌려. 날코리 이빨이 끌려. 힘이 세네. 한편 이불 자동차. 이불 자동차가 뭔데? 일로 와봐. 이불 자동차요. 승재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이불 자동차. 그거 이불 자동차. 여기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 하는 거. 그거. 어? 어? 어. 이걸로 어떻게 해? 이렇게 묶어가지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여기 이렇게 여기다 묶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땅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눕혀가 승재는 여기 있고? 응 3,000원, 3,000원. 아니, 아니,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순대처럼 꼭 잡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그네처럼 간다, 간다. 응. 쥐어. 우와. 슈. 이렇게 하면 머리 다치잖아. 머리 다쳐? 안 다치는데? 이쪽으로 머리가 와야 되나? 아, 이렇게. 슈. 삼촌 대단하다. 왜? 승재보다 힘이 세? 승재보다 힘이 세? 삼촌. 어. 나 다리 만져봐요. 여기 어디? 딱딱해요. 나 다리 만져봐요. 어디? 어디? 여기? 한 뼘인데? 삼촌? 한 뼘? 나 여기 만져봐. 여기, 여기. 힘이 세, 여기 만져봐. 우와. 근육이야? 응. 여기 돌렀어? 응. 동생이랑서 내 힘사지 삼촌자. 아 삼촌보다 더 센데? 한 길로 와봐. 어. 삼촌 커피 먹고 싶어? 승재가 커피 타줄 수 있어? 내 힘세니까. 진짜? 맛있게 타줘. 오늘도 찬장문을 여는 승재. 자 세상 커피. 커피 맞아? 어떡해. 어, 커피 맞아? 맞아. 커피 맞아? 너 복불복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야, 삼촌 맛있어. 진짜 커피다.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아, 커피 맛있어. 으아! 으아! 아! 야! 야, 승지! 아빠도? VJ 삼촌도 간장 커피 맛에 반했었죠. 오자, 오자. 먹어야지. 커피 안 마시고 물 마시면 어떡해? 이걸 먹으라고? 이거 커피 아니야. 커피 맞아. 그거 내 커피 끊었어. 알았어. 잘 마실게. 삼촌도 바빠요.
향이 좋구만. 맛있잖아. 나한테 택한 물이면 어떡해. 웃겼어 그거. 알았어 빨리 마실게. 승재는 또 어딜 가는 건지? 초조해지는 종민 삼촌. 여기. 아직 아니야? 삼촌 먹는 거 아니야? 삼촌 줄게? 와! 와! 오! 와! 오! 간 떨어질 뻔했다. 깜짝이야. 재미있다, 배. 깜짝 놀라서 덥다. 덥지. 내가. 아니야. 제발, 제발, 승주야. 덥다, 춥다? 아니, 삼촌 커피는 괜찮아. 승주야, 야, 승주야, 어? 너. 아니 안 그랬어. 너 원래 똑똑하지 너. 다 알고 있지 너. 아니야. 어?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얘가 알고 터진 건지 아니면 진짜 커피인 줄 알고 나한테 준 건지 혹시 천재가 아닌가. 까다리보다 낫어요. 엄마. 승재 너 왜 이렇게 착하니? 어?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진하게. 아 요거트. 봐봐 식초 아니지? 한 잔 쭉 주시게. 아니 이거는 승재 거. 아 승재 거야? 맛있어? 삼촌 시마려워요. 삼촌 시마려워요. 시마려워? 방금 먹었는데 시마려? 일로 와 가자 같이 가자. 바지 싸면 안 돼? 바지를 벗고. 그렇지 그렇지. 오 조준 잘해. 조준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됐어. 오우 혼자도 잘 넣네. 오 혼자서도 잘 넣네. 너무 맛있지. 어 맛있다. 여기 너무 더워. 더워? 너무 더워서 우리가 요구르트랑 커피 먹는 거야. 아 더워서. 덜 때는 요구르트 먹고 햇빛이 따뜻하면 아이스크림 먹고. 없으면 우유 먹고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거야. 아 그러는 거야? 어. 우와 우리 술래잡기 할까? 어. 누가 술래 할 거야? 네가. 그럼 네가 삼촌을 잡아야 돼. 이거 엄마 나 머리카락 보인다. 안 숨었니? 아직 안 숨었어. 머리카락 보인다. 잘한다. 난 내가 숨을게. 그러면 이제 숨는 거야? 꼭꼭 숨어라. 숨었어? 아! 숨어? 어? 어딨지? 승재 어딨지? 안 보여. 승재야! 아? 승재가 어디 갔지?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있다! 어디, 여기지? 승재가 유독 신난 이유가 있죠. 그동안 승재가 했던 아빠와의 숨바꼭질은? 얘들아, 이거 아니잖아. 숨바꼭질 해봤어, 안 해봤어? 이렇게 했어, 집에서? 삼촌 짱이다. 뽀뽀한 거야? 아닌데. 야 승재야 근데 지금 너 많이 끈적인데 목욕할래? 싫어? 아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삼촌 혼나겠다. 삼촌 혼나도 괜찮아? 응. 리모컨 주면 돼. 리모컨 주면 돼? 그럼 나 아빠한테 물어본다. 여보세요? 아 예 승재 아버님. 네네. 지금 승재가 땀을 좀 흘렸는데 샤워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아 승재 샤워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승재한테 예.
공룡이랑 같이 목욕하자 그러고 그런 거로 좀 유도를 하시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신 없으신 목소리인데요, 목소리가? 에너지가 넘치네요. 언능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예. 승재야. 오늘 누구랑 하지? 누가 얘가 지금 땀을 마른 흉내가 있을 거야, 그지? 승재 샤워가 아니라 얘네 샤워 시켜줘야 돼. 그지? 까만 거 봐. 자, 얘네, 그러면 얘네 샤워해야겠다, 그지? 응. 얘네 샤워시키자. 가자. 가자. 승재도 같이. 어떻게, 어허, 오. 자. 팬티도 벗어야 돼? 합찬도 목욕해. 어? 삼촌은 일단 얘랑 너랑 씻어줘야 돼. 나한테? 응가? 응가? 시작할 것 같아, 응가할 것 같아. 안 나와. 아니. 피가 계속 왜 안 나오는 거야? 얘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승재 뭘로 닦어? 이거 뭐야? 지금 모니까 다리 미끄러지다니까. 오, 혼자 돼? 여기, 이렇게? 몸? 여기다? 오, 잘하네, 혼자. 우와. 고추 잘 닦아야 돼. 뚝 떨어진다고 한 거네. 삼촌 예전에 떨어졌다고 붙였잖아. 머리까지. 자, 머리까지도 감을 수 있어, 혼자? 어. 진짜? 어. 물 붙여야 돼, 물. 우와. 자, 혼자 할 수 있어? 우와. 승재 많이 늘었는데? 아직 거품 있는데? 일로 와. 일로 와봐. 야, 승재야, 다 했다. 머리, 말리, 일로와. 승재야, 일로와. 승재야, 너 로션 발라야 돼. 일로와, 승재야, 일로와. 안 바를 거예요. 와, 피부 관리를 해줘야지. 어? 눈치가 좋고, 하니도 좋고, 하니도 좋고, 에떼요. 이제 옷만 입히면 되는데. 쉽게 입으면 승재가 아니죠. 큰일 났어. 너 아빠 보면 크게 혼났다, 나. 네, 여보세요? 자, 아버님, 자꾸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옷이 다 샤워하다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아버님 옷 좀 없나 해서. 그 2층에 우측방이 옷방인데. 예. 맞는 거 빼입으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삼촌 입고 일 동안 입고 있어? 승재야. 잠시 후. 승재. 여기 있네. 옷 입자. 옷 입고 나가자. 너 나갈 때 뭐 챙기는 거 있어? 밖에 나갈 때 뭐 가지고 가? 삼촌이 이거 메고. 아, 삼촌이 메고? 자, 가자. 두 사람 어디 가는 건가요? 승재야, 다른 게 아니라 삼촌도 여기는 오기 싫었거든? 근데 아빠가 삼촌한테 입문을 줬어. 너랑 좀 갔다 오라고. 여기 잠깐만 들렸다 가자. 승재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이 있는 이곳은 바로 치과. 아, 그리고 승재가 예. 치과 검진을 딱 시기가 됐어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는데 네. 오늘이 그날이에요. 치과를 네. 가야 돼.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은 치과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른들도 무서워하는데 또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걱정이 아니지? 걱정이야. 걱정이야. 삼촌도 승재도 다 걱정인데요. 나 아빠야.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간 거?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간 거? 야. 아, 공룡이
많다. 진짜 고구마 많아. 이건 뭐라고? 제가 오늘 이리로 왔습니다. 예, 안 아프게 좀. 네. 울면 저도 힘드니까. 승재야, 너 차례다. 어? 너 차례야. 승재야. 싫어? 승재야, 저기서 원장님 만나고 와야지. 여기서 놀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자.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내 분이. 승재,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바쁘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여기 축하 아니에요? 승재 아니야? 축하 아니에요. 선생님 기억나? 치카치카. 치카치카 열심히 하라 그랬지? 우리 가서 승재 치카치카 잘했는지 선생님이랑 가서 거울 한번 볼까? 네. 네? 어우, 솔직해. 이 안 빼? 뽑는 거 아니야? 나 안을 건데. 안을 거지요. 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예. 잘 닦았는지 검사하고요. 예. 예, 이 괜찮게 잘 닦았으면 불소 놓고 할게요. 네. 아, 역시 몇 달 만에 더 컸네. 승재 상남자구나. 그때 용감한 어린이 겁쟁이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입도 그렇게 혼자 벌려? 네, 승재가 저번에 왔을 때도 되게 잘했는데 오늘은 더 잘하네. 기억나 이거? 아, 승재 입을 동굴 탐사 가야겠다. 오, 용감해. 오늘 과자를. 이 안에 네. 이 위에 과자 같은 게 좀 많이 껴있네요. 예, 오늘. 시리얼 먹었어요. 그쵸. 시리얼이 많이 껴있어서 이거 썩었는지 안 보이는데? 시리얼 껴있어. 시리얼 빼줄게. 어, 순대 아니야. 다쳐. 움직이면 안 돼. 가위가위보에서,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기. 가위바위보. 아, 함수이겠다. 함수이겠으니까 먹고. 가위바위보. 어, 함수이겠네. 뭐야? 삼촌이 계속 이겼잖아. 먹을 때는 즐겁기만 했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쩜 좋아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잡아주시고 울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에 뭐 먹고 와가지고 양치가 안 돼서 충치가 있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삼촌께서 도와주시면 잡고 빨리 이 닦고 제가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기가 많이 울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잠옷이 없어가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네. 오,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어쩔 수 없다. 너의 일을 위해서 닦자. 삼촌이 도와줄게. 네, 이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삼촌. 친구도 안 오는데? 쟤는 안 오잖아. 그치? 응? 삼촌이, 어? 아빠한테 씩씩했다고 꼭 얘기해줄게. 알았지? 남자 나왔다고? 잘 참았어. 씩씩했어. 이제 참아야 될 게 더 많아질 거야. 너무 많아. 그럴까? 니 이제 봤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 그치? 자, 신발 벗고. 엎어려. 잠시 생각에 잠긴 종민 삼촌. 와, 나 어렸을 때를 처음 생각해봤어요. 진짜 항상 야,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컸게 지냈는데. 종민 씨는 아버님이랑 약간 일찍 헤어지신. 그래서. 만일에 계속 지금까지 곁에 계신다면 어떤 아버님이셨을까요? 소주 한잔 같이 마실 수 있는 아버님이셨을까요? 나중에 종민 씨는 아버지가 되면 어떤 아빠가 되셨을까요? 저요? 그냥 오래오래 그냥 같이 좀 아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많이 좀 이제 생각이 나고 엄마한테도 또 한편으로도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만나면 뭐 물어보려고요. 많이 좀 들어보고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는 윌리엄. 그때 윌리엄을 일으키는 누나들의 노랫소리. 스트레칭으로 몸부터 풀고요. 리듬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윌리엄. 엄마!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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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빠랑 같이 있어야 돼? 신명나게 아침을 시작한 홍보자.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거울 속에 있는 누군가가 신기한 윌리엄. 땡땡땡. 야, 이거 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왕벽. 윌리엄 워낙 카메라 좋아하잖아요. 그냥 카메라만 보는 거 아니라 카메라에 자기 모습 보는 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야?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 훈련도 있긴 있지만 시각으로 이렇게 또 굉장히 발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싶어도 웃지 못하는 그런 나를 그대를 웃게 해줄 누구세요? 누구야? 축처진 어깨가 묻어 그런 말 뭐가 이상하지? 신나게 할 그런 노래 들어봐요. 뒤에 누구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밑에 없는데?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지? 모르겠다고? 따라쟁이 거울 속 친구가 신기하기만 한데요. 야, 친구들은 계속 따라하네. 어, 여기 봐봐. 인사해. 누구야? 뽀뽀, 뽀뽀. 윙. 이건 무슨 소리죠? 왜? 호출 왔네. 무슨 호출이었까? 저 받았어? 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 알았어, 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 집에 웬 진동벨이죠? 가게 있는 물건들은 다 가지고 오고, 액자, 디저트 만드는 도구들, 이것저것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장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윌리엄 선장하는 모습은 놓치는 부분도 많았던 거고 결제까지 나니까. 윌리엄이 해주는 마사지 마사지 윌리엄이 해주는 야, 이렇게 잘해야지 나중에 동생 어? 잘해줄 거 아니야. 끝났어? 박수. 무슨 소리야? 또 엄마의 호출인가요? 호출했어? 아, 입이 좀 심심한데 우리 바나나 있나 집에? 뭐? 바나나. 바나나? 응. 자주 볼게. 어, 부탁해. 아, 뭐 주스 만들고 있는데 아. 아, 알았다, 따 주스 만들어야 되는데. 윌리엄, 윌리엄, 부탁 하나 있어. 엄마한테 주세요. 엄마한테 주세요. 엄마한테 주세요. 윌리엄 생애 첫 심부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머 세상에 고마워. 이거 엄마한테 줘. 우와 윌리엄 고마워. 어머나 고마워. 어머나 고마워. 엄마한테 가져다 준 거야? 아이 잘했어요. 뭐야? 엄마한테 주세요. 엄마한테 주세요.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어디 있어? 물 안 가져왔어요? 어디 갔어요? 윌리엄, 어디 갔어? 다 먹었어요? 처음엔 잘 들고 왔던 윌리엄. 잠시 목 좀 축인가 싶더니 장난치다가 물을 다 쏟아버렸는데요. 아유, 어떡하니. 결국 물과 하나 된 윌리엄. 그렇게 물 배달은 실패했지만 심부름은 잘했어. 뭐? 반상회. 내가 하라고? 응, 애기랑 같이 나가서. 응, 알았어. 윌리엄. 윌리엄, 안녕. 윌리엄. 와우. 뱅뱅뱅. 조심. 뭐지? 윌리엄의 눈을 사로잡은 이것은 카페 폐업이 남긴 또 하나의 물건인데요. 뭐지? 이거 뭐지? 와. 그가 안 흔들리는 거야.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아, 와, 요것도 분수네요. 오, 오, 그렇지. 와우. 오, 베이비. 오. 맛있어? 예!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요거트 분수에 푹 빠진 윌리엄의 뽀뽀. 아, 윌리엄에겐 소중한 촉감놀이 재료가 된 요거트 분수. 이렇게 신날까요? 아, 헤이! 뽀뽀. 아빠와 윌리엄의 비밀스러운 요거트 파티. 어, 이거 피부 되게 좋은 거야. 또 하고 싶어? 또 쓸 때도 있는데. 엄마 이제.
단상의 주민들을 위한 미숫가루 파티. 남은 카페 용품들이 이렇게 쓸 데가 많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박수! 오늘의 왜 이렇게 쑥스러워 갑자기? 네? 저는 네. 제안 하나 있어요. 뭐요? 수영장은 어떻게 안 될까요? 어디 갈 거야? 오늘 몇 살이지? 윌리엄. 오, 윌리엄 이렇게 좋다. 윌리엄, 아빠 찾았어? 아니 형하고 누나들은 얼마나 좋아. 오, 도윤이 엄마. 도윤이 엄마. 도윤아 안녕. 안녕. 오. 따라와. 왜 엄마? 최고의 개그우먼에서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아들 바보 정주리. 많이 닮았네. 내 지분이 좀 많아요. 이름 누구야? 야, 형이야, 형. 오, 악수? 악수? 악수하네. 오. 너무 예쁘지, 동생? 진짜 귀엽다. 너, 근데 집에서 머리 잘랐지? 아, 아니요. 강남 가서 잘랐어요. 진짜. 아유. 너무 빡신데. 뭐예요? 왜? 다 모여있어? 아니, 오늘 환상회. 나도 3차인데? 그래? 아, 네. 내가 애나로 가서 몰랐나 보다. 아, 온 지 얼마 안... 지금 한 25일 됐나? 카메라. 진짜요? 와... 이쁘게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 번 잘 만들어서. 똘망똘망한 둘째. 정말 예쁘네요. 싶었어. 아니, 대접 하나 해드릴게요. 야, 미숫가루. 진짜 고마워. 나 목 말랐어. 안녕. 윌리엄도 동네 형아가 좋은 모양인데요. 도은이 형아, 또 만나요. 내면 안 돼. 너도 가. 우리 아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 아침밥 차려줘야 돼, 얘들아. 무슨 날이길래 큰 언니들까지 뭉친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이거 뭘까요? 뭘 것 같아? 콩. 만두. 비타민 같다. 콩은 비타민이에요. 우리 이 콩으로 하트를 그려줄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맡길게. 화이팅! 언니는 계란을 만들게. 아빠 사랑하는 만큼 콩 수북히 쌓는 살수대. 뜯어버리자.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마무리. 언니 이게 뭐야? 하트가 아니야 이게. 하트야. 어디. 야, 만두 콩밥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얘들아, 이게 하트야? 그래, 너희 정상이 하트겠지.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굿모닝. 아빠 얼굴 많이 부으셨다. 모닝 전과가지들. 아빠 이거 우리가 차렸어요. 뭐야? 이거...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가 이거 다 차렸어요. 뭐야? 이거. 중요한 날에 아빠 콩밥 먹고 가라고? 아빠 이거 비타민이니까. 어? 아빠 이거 먹어요. 아빠 먹으라고 진짜? 네. 아빠, 우리가 만든 거. 와, 진짜 맛있다. 너 콩 먹어봐. 콩 먹어야 돼. 우리가 만든 거 제일 맛있어요? 와. 콩 먹을래, 맛있어. 네. 나 이거 안 먹을래.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왜 나이? 얘네 그. 아빠. 자, 그 저기. 아빠. 이거. 통밥 먹고, 아, 통밥 먹고. 오늘 국가대표 가는 날이잖아. 와. K리그 백전노장 이동국과 염기훈이 축구대표팀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38살의 이동국은 역대 두 번째 최고령 A매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후배 선수들한테 상당히 기감이 되고 있지 않나. 사실 다들 이동국 선수가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뛰는데 기록이 안 뛰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시안이는 아빠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대표팀 옷을 입고 아빠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것을 시안이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혹시 주장을 맡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최고 그냥 노장이죠. 주장은 아니고 노장. 아빠 가서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못 넣을 것 같아? 골 넣을 다. 봐봐. 다 했죠 우리. 정말 똑같은 게 같지? 어? 아빠 골 넣으면 어떡해? 그것도 해? 안 좋아해. 그렇게 해? 너네하고 약속한 거야 아빠. 두 달 전. 그럼 아빠 골 넣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이거? 그리하여 지난 7월 경기에서 감격의 K리그 통산 196골 성공 후 맞바꾸기 세레모니로 화제를 모은 동국 아빠. 갈 수 있지? 아빠가 이빨인데. 어? 봐봐. 빠졌어? 아, 이거 뽑을 때 됐네, 이거. 무서워. 뭘 무서워. 지아야. 실 어디 있어, 실. 아빠가 뽑아줄게, 그거. 이재야. 네?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아빠 10일 동안은 지금 대표팀에 가야 되니까. 빨간색 옷 입고 뛰어야 돼. 빨간색으로. 이빨로 털어버려야겠다. 아빠, 이거 안 돼? 사면 안 돼? 안 해. 봐봐. 아니, 실로 아니야, 무서워. 앉아. 아니, 이해해. 아, 해봐. 이거지? 잠깐만.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또 나와? 무서워. 아니, 또 나와? 아빠 뽑으면 나도 말해줘. 제가. 자. 아니야. 묶었다. 아니야, 아직 안 봤어. 왔지. 어? 자. 아니, 왔지. 이치 봐. 이게 지금 이게 다 됐잖아, 이거. 어? 언니처럼 민감해. 셋만 세요. 몇 개 셀 건데? 나 1,000개. 1,000개, 알았어, 1,000개. 하나, 둘, 셋. 봐봐. 어디 갔어? 얘 봐. 너무 오래됐나 봐. 이제 실패는 없다. 2차 시도. 아니야, 안 가봐도 돼. 근데 이 좋은 현장을 왜 가봐. 언니네. 아, 잠깐만. 아, 아빠 웃지 마. 그냥 화장 보정을 해줘. 그게 더 나아. 야, 실이 끊겼어, 실이! 지아, 조금만 참아. 지아, 미안. 진짜 미안, 이거. 아빠가 진짜 미안, 이거. 나한테 말도 안 나, 이제 겁도 안 나, 이제. 이게 어떻게 실이 끊기냐. 아빠 실 불량품인가 봐, 이거. 야, 너네 노래 한 곡 해. 지아, 그 이빨 뽑을 때까지. 그래,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런 시도는 과연? 어디 나갔어? 없어졌어. 아니야, 그 요만큼만 딱 해서 물어. 없어졌어, 아빠. 줘봐. 봐봐. 우와, 성공이네요. 축하해. 자, 자 이제 시안 일로 와. 자, 이제 시안 일로 와. 시안이 잘해. 시안이 잘해. 왜요? 왜요? 시안이 이빨 뽑아야지. 시안이 이빨 뽑아야지. 일로 와. 언니도 했어, 언니 봐봐. 시안 일로 와. 이거 설아 누나도 수아 누나도 시안 일로 와. 이제 시안이 혼자 하는 거야. 시안이 안 들렸는데. 아니야, 근데 안 흔들려도 이빨 일로 와, 너. 해야 돼. 어른이 돼야 되니까 너도 빨리 뽑아. 일로 와. 너도 형아가 되고 싶잖아. 어? 너도 형아 되고 싶잖아. 빨리 형아 되고 싶잖아. 빨리 뽑아야 돼. 일로 와. 이가 뽑혀고 새로운 이가 나야지 이제 형아가 되는 거야. 일로 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일로 와. 그래, 시안이 뽑아. 예. 아, 시안이! 아. 완전 아프다. 우와. 하나, 둘, 셋. 어? 우와, 시안이! 우와, 시안아, 이빨! 우와, 시안이 뽑았어요. 우와, 시안이 이빨 뽑았어. 우와, 시안이 튼튼한 이제 어른 되네. 이제 형아 될 것 같은데? 오! 우와, 무서워. 이게 돼야 우와! 이제 형아, 어른 될 것 같아. 아니 거잖아. 아니야, 시안이 거야. 봐봐, 시안이. 아니, 아, 해봐. 시안이 여기 이빨 없다니까. 봐봐. 시안이 여기 이빨 없다. 봐봐. 거잖아. 언니 이빨 여기 있잖아. 언니 이빨 여기 있잖아. 언니 이빨 여기 있잖아. 이거 시안이 거, 자, 시안이 거, 자. 삼촌한테 자랑해. 어른 됐어요, 그래. 어른 됐어요. 짝짝꿍이 잘 맞는다. 따라가고 왔다. 우와, 이제 형아 된 거야? 오, 자, 무섭게 봐. 뭐야, 무서워라! 이거 무서워라! 완전 형아 됐네! 시안이, 이 뽑는 하나도 안 아프지? 네. 다음에도 그렇게 뽑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빠 이제 짐 싸야 되니까, 아빠 짐 싸고, 너네도 이제 운동 가야 되니까, 올라가 짐 싸. 국가대표 훈련소 입소를 준비하는 동국 아빠. 아빠 진짜 가요? 누나 돌아주나 그럼 지연이 못 봐. 아 좋다. 아, 너네? 지연이는? 너네? 나도 가고 싶어. 자, 야, 숙여. 숙여. 안 들어가지 어떡하지? 아빠랑 같이 못 가겠네.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겠다. 한 명만 들어가요. 아니 이거 빼? 근데 이거 빼. 다 빼? 이거 또 빼. 다 빼? 다 빼? 그러면 뭐 아빠 뭐 갖고 가? 시안이만 갖고 가? 응. 시안이 타봐. 그럼 시안이 못. 내가 문 닫을게. 어, 닫아. 안 들어가네. 어떡하지? 안 들어가지, 어떡하지? 아빠 준비하고 나올게. 아빠 장하니까 이것도 넣어야지. 장안이. 장안이 넣었어. 장안이 넣었어? 장안이는 시안이 친구잖아. 장안이 안녕. 뭐야? 장안이 얘 가져가래요. 이거 갖고 가? 이것도 갖고 가? 이거 보면서 시안이 생각해? 어? 시안이 생각할까? 기억이 많아. 장안이 갖고 간다. 갖고 가도 돼? 괜찮아. 따뜻하면 돼. 따뜻하면 시안이 하나 줄 건데. 와, 시안이가 아빠 그 가방 들어주네. 아. 시안이 갈 수 있어요? 시안이 갈 수 있어요? 아, 아빠 이까지 배웅해주고 아빠 힘나겠다, 시안이. 힘나겠어, 그지? 시안아, 줘, 이제. 와, 고마워. 아빠, 잘해줘요. 어? 어, 화이팅! 시안아, 아빠 꼴로 뭐 어떻게 한다고? 알로하, 이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약속 지키고 올게. 알로하.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옳지, 아이고.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아빠!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랑해!
사랑해요. 전쟁하러 나가는 것 같다. 아침에 밥을 해주더라고. 아빠. 아빠, 축구 잘하라고 기도할게요. 아빠, 다치지 말고 잘하세요. 아빠, 아빠, 기억해요. 누가 대표? 누가 해? 아빠 축하해요. 아빠 축하해요. 아빠 축하해요. 아빠 축하해요. 아빠 축하해요. 또라베 또라베? 선물일까요? 뭐야? 힘든데 먹는 마블회야. 젤리네. 이거 맞지? 이거 언제 나왔대? 아빠 사랑하는 만큼 더 조금씩 넣어야 돼. 조금씩 다 다양하게 넣어야 돼. 아빠가 먹으면 나 정성으로 아빠가 좋아하는 거. 우, 다 만들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 자기네들이 제일 아끼는 건데.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98화 세상에 없던 하루가 방송됩니다.